안녕하세요, 한지쌤입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꽤나 많은 보호자님들이 갈등하고 있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랑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될까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보호자님들이나 혹은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 보호자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자리 분리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우리 강아지가 좀 독립적이 되었다, 좀 게르니가 되었다 하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진짜 독립적인 강아지 혹은 예민한 강아지들은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사람이 가면 아, 왜 왔어 하는 식으로 딴 데 가버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 독립적인 친구들도 쉬고 있는데 보호자가 와도 잘 쉬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강아지가 딴 데를 간다면 평소에 보호자가 강아지 쉬고 있을 때 치르거나 귀엽다고 만졌거나 했겠죠? 옛날 제 얘기입니다. 계속 이동해서 다섯 번까지 따라가 봤는데 계속 피하더라고요. 꼬맹아 미안해. 독립적인 걸 어떻게 알까?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만 만약 같이 침대에서 자거나 쉬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물을 마시러 가든 화장실을 가든 침대를 벗어났을 때에도 쑥 찾아보고는 그냥 다시 쉰다? 그럼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편한 걸 거예요.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자는 거면 보통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평소에도 잘 따라다녀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굳이 침대에서 같이 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침대에서 사람하고 같이 자게 되면 붙어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거고 같이 자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입장에서도 온전히 자기 자리에서 자는 것보다 편안하게 자기는 힘들겠죠. 사람이 뒤척이고 움직일 때마다 얘도 깰 수가 있다 보니 잠자리에 예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잘 때만 뒤척이거나 움직이면 으르릉거린다거나 무는 친구들 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침대를 뺏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처음에 너무 귀여워서 잘 때 만지고 껴안고 싶어서 같이 자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사람 아기도 같이 자지 않죠? 아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같이 안 잘까요? 처음엔 안전을 위해서고 아이가 조금 성장하고 나서는 건강한 애착 형성을 위해서 잠자리를 분리하시려는 부모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육아 전문가분들은 아이가 스스로 대소변을 보일 수 있게 될 때부터 완전한 잠자리 분리를 권장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또한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가정 상황이나 아이, 보호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튼 요는 분리 습관이 충분히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적이 되고 난 후에 동침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동침을 꼭 하고 싶다라거나 나는 따로 자고 싶은데 강아지가 침대에서 같이 자고 싶어 한다, 이 두 가지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이 된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강아지가 잠자리가 불편하면 알아서 자리를 뜨고 자기 자리로 같이 잘 거예요. 근데 자기 자리가 따로 없고 원래 자던 곳이 사람 침대였다면 강아지한테도 자는 곳이 침대이기 때문에 잘 때 불편하게 하는, 잠 못 들게 하는 요소들이 늘어날수록 잠자리에 예민 보스가 되고 같이 자는 보호자분들도 편안하게 잠자리 들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자다 깨다 하는 행동이 잦아지게 되면 처음에는 잘 때만 예민했는데 나중에는 성격 자체가 예민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편안한 수면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중요합니다. 혹 분리불안이 있어서 평소에 분리 연습 중인데 그동안 같이 잠을 자왔다면?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 평소에 분리 연습을 해주고 계시다면 잠자리까지는 일단은 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우스나 캔넬 교육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다면 저는 자기 전에 산책을 엄청 해서 하우스에서 뻗게 만들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꿀잠 잘 수 있게요. 굉장한 민간이 있거든요. 또 분리불안 교육 중인데 한 입을 덮고 자다 보면 그 자기 전에 막 더 애틋하고 오늘 막 모른 척했던 막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막 이러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나의 애틋한 마음보다 강아지 정신 건강이 먼저란 생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시더라도 막 쓰담쓰담을 쓰지는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갑자기 잠자리 환경이 확 바뀌게 되면 너무 낯설어하거나 적응이 힘들 수 있으니 보호자님과 자는 방에도 방석이나 다른 쉴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평소에 그곳에서 놀아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하우스 교육이랑 똑같아요. 보호자님 채취가 묻어있는 옷까지 하나 주셔도 좋고요. 충분히 편안한 공간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슬슬 분리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잠자리 분리를 추천하는 경우, 1번 강아지가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끼 강아지를 분양하셨든 보호소에서 성견 아이를 입양해 오셨든 처음 적응 시기부터 분리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2번 잠자리에 예민한 아이, 아픈 아이도 해당되고요. 성향 자체가 예민한 아이도 있지만 피부 알러지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의 결론, 함께 잘 수밖에 없어서 같이 자는 거랑 함께 자도 괜찮으니까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건 침대에서 같이 잔다라는 결과는 같지만 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후자는 선택에 의한 결과죠. 결국 같이 자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이분법적 논리를 떠나서 강아지가 침대에 계속 올라오니까 원래 같이 잤었으니까 함께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분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함께 잘 수도 있고 따로 잘 수도 있다면 같이 자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